데드풀은 기존의 히어로들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슈퍼히어로 영화계에 큰 반항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사실 제작진과 라이언 레이놀즈의 치밀한 설계 덕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데드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속 유난히 흥미로웠던 디테일들만 꼽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는 데드풀이 찬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이때 데드풀의 소지품 중 하나는 헬로키티 립밤이었는데요. 데드풀은 헬로키티 광팬이라는 설정이 있어 가방도 헬로키티 가방만을 쓰며 영화 개봉 당시 트위터 유일한 팔로잉도 헬로키티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 한복판을 제대로 뒤집어 놓은 후 영화는 데드풀이 되기 전에 웨이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돈을 바꾼 스토커를 처리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때 피자 박스를 보시면 유명한 파이긴의 피자라고 적혀있으며 이는 당연히 마블의 사장 케빈 파이기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스토커 처치를 완료한 후 데드풀은 위즐의 술집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그의 대사는 라이언 레이놀즈의 흑역사인 엑스맨 탄생 시절 데드풀을 인용한 것이랍니다. All I ever wanted was to travel the world, exotic places, meet new and exciting people, and then kill them. 이후 바네사를 만난 웨이드는 그녀와 불행 배틀을 펼칩니다. Childhood. Rougher than yours. Daddy left before I was born. Daddy left before I was conceived. I was molested. Me too. Uncle. Uncles. They took turns. 이때 바네사의 대사는 실제 여자 주인공 후보들의 오디션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워낙 수위가 높은 영화였기에 오디션 때부터 19금 드립을 시켜보며 반응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소화해낸 모레나 바카린이 낙점된 것이죠. 바네사와 함께하게 된 웨이드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때 그가 읽고 있던 책은 TV쇼 진행자 마리오 로페즈의 책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영화 홍보 당시 마리오 로페즈 쇼에 나갔었기 때문이랍니다. The movie studio just announced that they're aiming for a PG-13 rating. You know, so far as to say it's, you know, family friendly. And listen, Ryan, if you you Slater.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웨이드는 자신의 암말기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심각한 우울에 빠지는데요. 이런 와중 스미스 요원이 암을 치료해 주겠다며 찾아옵니다. 이때 스미스 요원의 명함에 적힌 번호는 아메리칸 뷰티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호감을 느꼈던 레스터의 번호와 동일한데요. Yeah, okay. I'll leave my number. It's 555-0199. 이는 스미스 요원이 뭔가 아동성애자처럼 생겼음을 디스하는 거랍니다. Shit. We're within 500 yards of a school, so you may want to, you know. 실제로 데드풀은 이후 그를 제라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Nice to see you, Jared. I'll take a foot long. Fully loaded. 제라드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로 다이어트를 성공해 유명해졌던 남자지만 이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몰락한 인물이랍니다. 영화는 다시 현실점으로 돌아와 프란시스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의 대화는 편집 전엔 훨씬 길었었는데요. 우선 내가 소닉에게 한 방 먹으며 So what's your power? I can see the future. You're not. You're about to say something stupid. Will not. Say. Be saying. Stop! Get out of my head!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예정 그린랜턴 출연을 디스했었답니다. Use your powers for good. Be a hero. I've heard this spiel before. Some executive in a $1,000 Armani shows up and says, "Hey, you want to be a superhero?" But what he doesn't say, super suit, is anime, like a fucking Saturday morning cartoon. And we all know the sad end of that one, don't we? 하지만 결국 콜로서스에게 제압당한 데드풀은 로보캅을 패러디하는데요. Dead or alive, you're coming with me. Dead or alive, you're coming with me. 이들의 로보캅 언급은 데드풀 2에서도 계속된답니다. Come quietly, or there will be trouble. You stole that from RoboCop. RoboCop. 이후 데드풀은 자신의 팔을 자른 후 도망갔는데요. 이때의 장면은 1975년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 몬티 파이튼의 성배를 패러디한 것이며. Now stand aside, worthy adversary. 'Tis but a scratch. 수정 전 대본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영화를 언급하는 대사가 존재했었답니다. 또한 이때 데드풀의 이 멘트는 Oh, there's the money shot, baby. Are you there, God? It's me, Margaret. 주디 블룸의 소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소설엔 한 소녀가 첫 번째 생리를 하는 과정이 담겨 있답니다. 암 치료를 위해 실험 시설로 이동한 웨이드는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 그가 프란시스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자 프란시스는 매우 위협적으로 나오는데요. Well, so you're pretty mouth shut. Oh,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이때 웨이드가 후회할 텐데 라고 말한 이유는 다시 한번 과거 데드풀을 조롱한 것이랍니다.
잠시 후 웨이드는 고의적으로 폭발을 일으켜 시설을 탈출했고 바로 바네사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변한 자신의 몰골에 실망할까봐 조용히 돌아서 버립니다. 이렇게만 보면 매우 애절한 장면이지만 본래엔 마무리를 코믹하게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웨이드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보니 최종 편집본에선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웨이드는 베프 위즐에게도 외모 디스를 당하는데요. You look like an avocado. Had sex with an older, more disgusting avocado. Yeah. 참고로 이때 위즐의 대사는 전부 애드립이었다고 하며 영화 본 외에도 수많은 버전의 디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I'm gonna wanna move our relationship completely to text and phone calls. No FaceTime. No time around that face. 위즐과 함께 자신의 히어로 이름을 정하고 프란시스를 잡을 계획을 세운 후 웨이드는 본격적으로 데드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그의 계획보드를 보시면 프란시스 머리 위에 수많은 그것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답니다. 팔이 잘린 후 집 앞으로 돌아온 데드풀은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건을 자세히 보시면 상처를 감싸기 전부터 이미 빨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집안으로 들어간 데드풀은 알에게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Looks on everything. Looks are everything. Ever heard David Beckham speak? It's like he mouth sexed a can of helium. 이렇게 베컴의 모기 목소리를 깐 데드풀은 이후 따로 광고를 통해 그에게 사과한답니다. I am so sorry. So so sorry. Too soon? Yeah, too soon. 프란시스가 바네사를 노린다는 소식을 듣곤 웨이드는 그녀가 일하는 스트립 클럽으로 향합니다. 이때 반갑고 그리운 스탠리 카메오가 등장하는데요.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에선 그를 쓸데없는 카메오로 표기했답니다. 이후 웨이드가 망설이다 바네사와 대면하기로 마음먹자 위즐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Hey, where'd she go? It's our head to the back. Go get her, Tiger. 해당 대사는 스파이더맨의 대사를 패러디한 것이랍니다. Go get him, Tiger. 프란시스가 바네사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데드풀은 엑스맨을 소집해 그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What was that? He's tied up in the trunk. I'm doing, as you said, DP. I plan to gut him like a tandoori fish, then dump his carcass on Geeta's doorstep. This is no way to win Geeta's heart back. I'm so proud of you. Drop Bandu off, safe and gentle-like. Kill him. 놀랍게도 여기서 데드풀의 왔다 갔다 하는 대사는 라이언 레이놀즈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추후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유로운 분위기의 촬영장이었기에 자연스럽고 다양한 애드립들이 나왔다고 하니 이러한 점이 데드풀의 센스 있는 드립들의 비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Get Geeta back. Fuck Bandu. Fuck him. No. 드디어 프란시스에게 도착했을 때 표지판들은 전부 X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때 나오는 음악조차 DMX의 X건 Give It To You이며 이렇게 X를 강조하는 이유는 당연히 X맨이 출동했기 때문이랍니다. 이후 데드풀은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프란시스의 부하들을 도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와중 예전 동료 밥을 만나게 됩니다. 밥? 밥은 원작에서는 하이드라의 요원으로서 하이드라 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하이드라 소속이지만 어찌어찌하다 보니 데드풀 크루에 껴 그를 도와주게 되는 사이드킥인데요. 하지만 당시 20세기 폭스는 디즈니 소속이 아니었기에 판권 문제로 하이드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하이드라는 빼고 단순히 밥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등장시켰답니다. 어찌됐든 원작 팬들을 위한 특별 출연이었죠. 데드풀은 예정은 접어두고 밥까지 쓰러뜨린 후 요원들의 시체로 프란시스의 이름을 만드는데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 한 요원의 바지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참 데드풀스러운 행동이죠. 이렇게 데드풀은 프란시스 일당을 모두 처리한 후 휴잭맨의 얼굴로 바네사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장면엔 미세한 실수가 존재한답니다. 여기 데드풀의 턱에 달린 스테이플러 심을 보시면 한쪽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다음 장면에선 어느샌가 다시 붙어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데드풀과 바네사의 행복한 모습을 줌아웃시키며 보여줍니다. Let's finish this epic wide shot. Pull out. Here we go. That looks nice. It's gonna be about the only thing that's pulling out tonight. Till next time. This is your friendly neighborhood pool guy. 참고로 여기서 친절한 유 풀이란 대사는 친절한 유 스파이더맨을 패러디한 대사랍니다. Friendly neighborhood Spider-Man. Somebody's gotta look out for the little guy, right? 그리고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데드풀을 간만에 다시 한번 보며 당시 놓쳤던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디테일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